네, 잠시 이제 진정을 하고 네, 저희 두 번째 시간 미래에셋증권 박연주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까 방금 보셨죠? 재밌네요. 예, 네, 너무 재밌죠. 컨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평소에 하는 컨셉은 뿌듯하다, 아닌데 뿌듯해. 워낙에 좀 장이 좋다 보니까 네. 또 약간의 네, 예능적인 네. 요소를 가미해서 네. 제 진심을 또 전하는 시간이었고요. 역시 싸움 극강이 네.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제 테슬라나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고민거리 생각나 궁금한 게 있으면 꼭 이사님께 전화를 많이 여쭤보고 도움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또 여기서 이렇게 뵌 건 너무 반가운 것 같고 오늘 또 자율주행 최강자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산업이죠. 네, 오늘 핫한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잔뜩 물어보셔도 될 거예요.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 자율주행에 대해서 네. 좀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중국 자율주행 시장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네. 있을까요? 사실 말씀하셨지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시도를 했지만 아직 테슬라도 성공을 하지 못했고요. 네.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저희는 중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잠재력이 굉장히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중국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네. 어떤 중장기적으로 테슬라랑 경쟁할 수 있는 어떤 포지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아, 근데 그 사실 뭐 중국,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이라 하면은 사실 뭐 테슬라가 좀 독보적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네. 미국의 그 자율주행의 그 기술이 좀 월등하다고 좀 보이는데 네, 글로벌적으로 그렇죠. 중국 자율주행이 또 좋게 보시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뛰어나다고 보는 이유는 네. AI 기술 때문이잖아요. 네. 사실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뭐 그냥 운동장이나 고속도로에서 그냥 앞에 차를 따라가주는 자율주행은 사실 대부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상용화를 못하는 이유는 차가 가다가 갑자기 앞에서 뭐가 떨어지고 뭐 견인차가 갑자기 나오고 돌발 상황 네.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 네. 그런 상황에서 대응이 하나라도 안 되면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제 바로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가 네. 뭐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해라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AI가 네.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가고 있는 방식이 네. 실제 차에 카메라를 달아서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네. 그런 엣지 케이스들 네. 흔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학습하는 구조 자체를 짜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를 짜려면은 일단 차량이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본사로 보내서 AI를 훈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훈련이 된 AI 알고리즘을 다시 오버디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네. 차량에 이제 도포를 해줬을 때 차량이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대로 문제 없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요. 근데 그럼 우리 일반적인 차들을 보시면 그런 오버디어 업데이트 자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차량의 구조 자체가 네. 부품들이 다 따로따로 이제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하나만 업데이트 한다고 해서 그렇죠. 차가 이제 문제 없이 잘 못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신생 업체들, 저희가 이제 탑픽으로 잡은 샤오펑이나 니오 같은 회사들은 처음에 진출을 할 때부터 이 이슈들을 생각을 하고 진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그런 저희가 중앙 집중형 아키텍처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러니까 각각의 부품들이 중앙 집중형으로 하나의 이제 PC처럼 다 통합이 돼 있다는 건데요. 그거를 짜는 목표가 보통 24년에서 25년이에요. 그때쯤 돼야지 그걸 일단 시작할 수 있는 네, 그런 단계인데 샤오펑이나 니오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스마트카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지금 그런 구조가 짜여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처럼 네. 도로를 다니면서 데이터를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얼마나 그런 그 이례적인 상황이 많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저희가 되게 일단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부수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인데 네. 사실 100번을 잘해도 한 번 그 실수에 맞습니다. 상용화가 안 되잖아요. 네.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그 인공지능의 어떤 그 방향성이 네. 그 완성 단계에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이? 아니면은 아직도 네. 또 좀 갈 길이 좀 먼 상태인지. 사실 완벽하게 네. 0%가 되긴 어렵고요. 네네네. 하지만 사람의 에러율이 있잖아요. 네네. 사람도 에러율이 있잖아요. 피곤하고 술을 마실 때도 있고. 네. 근데 사람의 에러율보다는 예를 들어서 만 배가 더 정확하다. 아, 라는 더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99.9999%. 그래서 사람의 에러율보다 예를 들어서 뭐 10배가 더 안전하다. 혹은 100배가 더 안전하다. 1000배가 더 안전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기술을 이제 허용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 방향으로 지금 계속 움직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평소에 이사님께서 언제나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가지고 계시고 테슬라에 대해서 여전히 좋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우리 시장에서 테슬라의 경쟁자라고 하면 구글의 웨이모나 아니면 애플카나 혹은 기존의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경쟁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인식 내에 사실 중국이 경쟁 업체 어느 정도 좀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평소에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사님께서 중국의 AI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건 그 중국의 자율주행이 기존의 빅테크나 메이저 자동차의 경쟁에도 될 정도로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수준을 비교하기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샤오펑 같은 종목들을 좋게 보는 포인트는 약간 테슬라랑 유사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구글의 웨이모 같은 회사들이 아직도 이제 기술을 상용화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런 엣지 케이스에 대한 학습 이란 측면에서 여리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구글 웨이모는 뭐 라이다도 달고 그리고 미리 만들어진 지도상에서 그 어떤 특정한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는 어느 정도 가동이 되는데 조금만 지역을 벗어나도 다른 일이 생기면 그렇죠.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큰 그림에서 테슬라가 AI를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핵심적인 경쟁력으로 바꿔놓게 됐고 그 전에는 이제 엣지 케이스에 대한 대응이 계속 좀 쉽지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글 웨이모 같은 그런 테크 업체들도 사실 뛰어난 회사들이지만 그 방식으로는 엣지 케이스에 대한 대응에 계속 한계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구글 웨이모도 가려는 방향이 자동차 업체와 협력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자동차 업체, 자동차에 채택이 돼서 그 자동차가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엣지 케이스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지 그걸로 이제 AI를 훈련을 해야지 결국은 자율주행의 상용화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특정 지역에서만 주로 훈련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자동차 업체랑 제휴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자동차 업체와 제휴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애플카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애플도 지금 여러 차례 나오는 기사들이 뭐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싫다고 했다거나 네. 뭐 이제 그런 네. 기사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애플과 손을 잡는 순간에 지도권이 이제 애플로 넘어가게 그렇죠. 되는 거죠. 마치 네. 핸드폰에서 구글처럼.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근데 웨이모나 그런 테크 업체 입장에서는 기술력이 자기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들 위주로 가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 둘이 이제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제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 누가 이익을 더 가져갈 것인가 이런 이제 이슈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테슬라처럼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다 같이 하는 회사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 네. 샤오펑 같은 회사들이 테슬라 같은 모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도 뭐 바이두도 있고 자율주행을 많이 해왔던 업체들도 있지만 네네. 지금 그 회사들이 이제 다들 좀 경로를 자동차 업체와의 제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게 제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노이즈들 어떤 이제 소비들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뭐 샤오펑 같은 회사들한테 유리하게 좀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동업을 하게 되면 지분 싸움하다가 시작도 안 하고 다 싸우잖아요. 한 99% 거기서 뭐 등도 거기서 등 돌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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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작이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않죠. 이게 참 이게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예. 그런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그 니오 같은 네. 이제 그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 그렇죠. 그럼 뭐,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니오도 그렇고 뭐 샤오펑도 그렇고 네. 이제 스마트카에 관심이 많은 회사들이고 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중앙 집중 아키텍처로 들어온 건 비슷한 상황인데요. 네. 조금 더 샤오펑이 자율주행 기술에 조금 더 오리엔트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니오 같은 경우도 물론 중국의 이제 MZ 세대들, 젊은 네. 세대들한테 굉장히 높은 로열티를 받고 있고 그게 이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좀 잘 이렇게 마케팅 못하는 영역이거든요. 사실 보면 뭐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이 전기차를 중국에 내놨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좀 더 테크 기능들, 뭐 자율주차라든지 이런 거에 훨씬 관심이 많은데 그런 거에서 뭐 니오나 샤오펑이 둘 다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평가표들이 있거든요. 네. 자율주행 평가표. 그러니까 앞에 이제 차를 따라가는 정도를 좀 넘어서서 뭐 혼잡 상황, 뭐 좀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 자율주 주차하는 상황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모델별로 이제 평가들을 해놨는데요. 그 평가들을 보면 이제 샤오펑이 가장 좀 뛰어나게 나오고 있고요. 아 샤오펑이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 인지 판단 제어 이런 이제 네. 알고리즘들을 짜야 되는데 네. 인지 쪽의 알고리즘이 가장 어렵고 보통 그거를 이제 뭐 모빌아이라든지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해주거든요. 네. 샤오펑 같은 경우 상당 부분 그 인지 부분까지도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바이두보다도 샤오펑이 네. 더 좀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상 비즈니스 모델상 지금 바이두의 어떤 컨셉은 웨이모의 컨셉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 웨이모의 컨셉이요. 네. 그래서 이제 라이다를 많이 달고 네. 특정 이제
지도 하에서 이제 움직였던 거고. 네. 근데 바이주도 지금 그 움직임을 바꾸고 있거든요. 전략을. 과거에는 이제 몇 개의 지역에서 하고 그걸 늘려가고 네. 이러려고 하다가 최근에는 네. 아폴로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아폴로? 테슬라 아폴로라는 게 이제 그 바이두의 자율주행 그 서비스의 아, 예, 예. 이름인데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처럼 기존의 차에 그 솔루션을 넣으면은 뭐 네.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웨이모처럼 특정 지역에서 레벨 4나 5를 완성을 하고 네. 그거를 이제 지역을 확장하는 그림으로 가려고 했지만 네. 그 방식으로는 이제 엣지 케이스에 대한 학습에 있어서 계속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략이 지금 아폴로 셀프 드라이빙으로 바뀌고 지리 자동차랑 이제 JV를 맺어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2025년에 이제 뭐 2025년 뭐 네.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24년, 25년 이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제 샤오펑이 테슬라 방식의 접근이고 그게 좀 더 이제 말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사님 말씀 듣다 네. 보면 결국 네.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의 바이두가 잘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바이두는 약간 구글의 웨이모와 비슷한 스타일이고 네. 샤오펑의 말로 테슬라 비슷한 형태로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좀 거칠게 표현하면 샤오펑의 말로 중국의 테슬라라고 할 만한데 투자자들 아마 고민하는 건 결국 자율주행에서 경쟁 구도가 될 건데 네. 샤오펑의 경쟁자인 테슬라가 너무 우월하지 않냐는 고민을 할 것 같거든요. 테슬라의 네. 완성도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네. 그 샤오펑이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테슬라의 갭을 메꿀 정도로 잘하고 있는 건지가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그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되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네.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샤오펑의 시가총액이 일단 30조고 테슬라가 이제 1000조라는 부분이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네.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테슬라 아까 샤오펑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소비자들 상당히 만족을 하고 쓰고 있다는 거 중국 소비자들이 네, 그 뭐 테슬라의 옵션도 있지만 샤오펑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율주행 옵션을 이렇게 뭐 2만 위안, 3만 위안 이런 식으로 가격에 판매를 하거든요. 그걸 상당히 많은 고객들이 돈을 주고 쓰고 있다는 거는 이제 효용이 비즈니스적으로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좀 더 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중국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정부의 도움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CATL이 지금의 CATL이 될 줄 5년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네. 5년 전에만 해도 사실 CATL이 LG나 뭐 네. 다른 업체들보다 기술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회사였죠. 그런데 네. 중국 정부는 전기차를 밀겠다고 결정을 했고 자국의 서플라이 체인을 키우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 지금까지 이제 그게 전기차에 집중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뭐 5년, 10년은 사실 자율주행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자동차 산업의 핵심적인 해결문의가 될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도의 지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약간 규제 측면의 지원이에요.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되게 잘하지만 사실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이제 규제 당국에서 뭐 리콜 명령도 내리고 조사도 계속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 영역은 굉장히 이제 민감한 영역이기도 하고 경쟁자들이 또 있는 영역이잖아요.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견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게 테슬라가 기술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지역에서는 되게 민주적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다 들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은 지금 뭐 자율주행 테스트 같은 경우 굉장히 제너럴하게 허용을 해주고 있고 네.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려면 중국 가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중국 정부 자체가 타겟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고 있고 네. 지방 정부들이 그거에 맞춰서 지방 정부마다 지금 다 타겟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규제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는 소비자라고 보는데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은 소비자들이 이미 나이가 이미 차가 첫 번째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제 좀 더 두 번째, 세 번째 차를 사는 거고 평균적인 나이도 뭐 40대, 50대에 이제 이 정도의 이제 럭셔리 차들을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은 이런 럭셔리 차를 사는 평균 나이가 33세라는 거예요. 저 우리보다 네. 어리네. 그렇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율주행 옵션이 꼭 필요한가 네. 이런 이제 서베이를 맥킨지 같은 데서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꼭 필요하다가 80몇 퍼센트? 굉장히 높았고요. 유럽이나 독일은 그러니까 독일이나 미국은 그것보다 20, 30% 이상 낮게 나와요. 왜냐하면 일단 선진국은 다 운전자들이 되게 약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운전이 익숙하고 굳이 자율주행을 하지 않아도 오히려 약간 자율주행이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네. 이런 반면에 중국에 이제 처음 차를 사는 20, 30대들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이 되게 신기하고 편안하고 조금 이렇게 에러가 있어도 좀 이러다가 좋아지겠지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정도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채택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는 그 네. 율 자체가 되게 높을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사업펀 같은 회사들이 아직 기술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충분히 그걸로 이익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환경이 저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이 부분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냥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다들 되게 반길 것 같지만 어쨌든 자율주행도 신기술이니까 젊은 세대가 이게 수용률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중국이 80% 정도 나온 건다는 건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새롭게 차를 구매하고 있으니까 마켓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더 매력적일 수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매력적일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그래서 더 자율주행이 자동차 산업의 헤게모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유럽의 프리미엄 자동차들이 예전에는 중국에서 뭐 젊은 세대들도 프리미엄 뭐 유럽차면 뭐 중국차보다 더 좋지 약간 이런 인식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뭐 유럽차가 전기차로 나왔는데 이게 뭐 내연기관 차랑 뭐가 다르지 약간 이런 인식이고 차라리 이제 니오나 샤오펑의 어떤 기술에 이제 환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산업 헤게모니 자체가 이제 그런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되는 어떤 그런 헤게모니를 바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시장의 헤게모니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이제 말씀하셨지만 테슬라의 이제 기술이 당연히 뛰어난데 그 테슬라를 지금 중국에서 중국 내 이제 엔지니어들을 채용하게 하고 중국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하고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 움직임들이 결국은 그 기술들을 중국의 저변에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게 뭐 미래 형태니까 아직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을 보면 어느 정도 브랜드들이 레드오션 시장이었잖아요. 많은 브랜드들이 있고 선택지가 매우 다양했는데 그 이후의 시장들, 인터넷 시장의 구글 같은 곳들은 구글이라는 사이트가 전 세계 90%를 독점하고 있고 또 모바일 시장으로 보더라도 사실 애플과 갤럭시의 싸움 정도로 뭐 과점화되어 있잖아요. 최근 중국 브랜드 올라오고 있다고 하지만 근데 이 자율주행차 시장이 완성이 됐을 때 지금처럼 다양한 브랜드들이 지금처럼 완전히 경쟁하게 되는 구조가 될까요? 아니면 뭐 두세 개의 우월한 수준에 도달 자율주행차 브랜드에게 시장 어느 정도 과점하게 될 거죠.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일단 말씀하신 건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은 승자들이 많은 시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과정들을 지금 다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을 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의 이제 AI 뭐 인공신경망 설계를 해내고 데이터를 이제 소싱을 해내고 이럴 수 있는 업체는 사실 되게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사실 테슬라랑 경쟁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하지만 중국이라는 시장은 중국이라는 시장의 특성이 있다는 거. 절대로 중국이 테슬라한테 전체 시장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국 업체를 당연히 키울 건데 마침 또 자국에 이제 포텐셜이 있는 업체들이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제 뭐 니오 샤오펑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이 직접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도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수 있다는 걸 좀 주가 변동성 해야 되는데요. 이 회사들은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계속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테슬라도 흑자가 나면서부터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이제 리레이팅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이제 테슬라가 흑자가 나기 전에 단계들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특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불안하고 약간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이 나오는 게 좀 버팀목이 되잖아요. 테슬라도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건데 이 회사들은 단기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텐셜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5년, 10년 정도를 봤을 때 이 사실 지금 웨이모만 해도 지금 기업 가치를 한 30조 정도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샤오펑이 시가총액이 30조가 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을 봤을 때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그 변동성은 충분히 좀 감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혹시 지금 이제 중국 내에서 니오 샤오펑에 대한 어떤 점유율이나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게 중국 차가 이제 글로벌로 나갔을 때의 테슬라와의 어떤 경쟁에서
좀 그렇죠. 어떤 네. 장점이 또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당장으로서는 네. 지금도 사실 니오나 샤오펑이 유럽에 이제 론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당장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경쟁력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들의 시총은 30조 수준이고 네. 테슬라의 시총은 1000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랑 경쟁을 할 수 있는 레벨 이냐고 질문을 하려면은 네. 적어도 한 300조 이상의 시총은 돼야.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 회사가 몇 배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 회사가 뭐 볼륨만 판매량만 한 3배에서 5배 정도 늘어나도 네. 충분히 이제 지금 시가총액을 훨씬 더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궁극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테슬라랑 경쟁이 가능할 거냐 이 부분들보다는 지금 당장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폭스바겐의 전기차, 예를 들어서 벤츠의 전기차 이런 전기차들의 경쟁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네. 중국에서는 확실히 가능하고 네. 이 기술이 좀 더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좀 더 발전한다 그러면 해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전 세계에서 테슬라가 뭐 차지하는 비중이 뭐 2% 올해로 봐도 한 2% 정도잖아요. 나머지 이제 98%의 시장이 있는 거고 98%의 시장에서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를 먹어도 굉장히 큰 거죠. 지금 봤을 때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지금은 보고 있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회사가 많이 커지고 나서는 네. 말씀하셨던 그런 궁극적으로는 테슬라와의 경쟁력 이런 네. 부분들이 더 중요해지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자율주행차를 핸드폰하고 스마트폰하고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애플과 삼성이 좀 글로벌적으로 사람들이 다 사랑해주는 네네. 스마트폰인데, 뭐 예전에 이제 화웨이나 뭐 샤오미 같은 네. 예, 그런 스마트폰은 또 중국 내에서만 점유율이 좀 압도적이고 그 예, 글로벌적으로는 좀 이제 좀 저조한 예, 그러한 부분이 네. 좀 있는데 혹시 이제 네. 그 전기차 부분도 자율주행도 궁극적으로 예,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진 않을까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자율주행의 핵심은 데이터를 소싱할 수 있는 게 가장 네.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AI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데 네. 사실 데이터를 소싱할 수 있는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샤오펑이라는 이유가 다른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부터 없어 있는 거예요.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은 4년, 뭐 24년, 25년에 이제 그 그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AI 기술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테슬라가 더 뛰어나겠지만 네. AI가 또 중국 정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 그렇게 네. 중국 정부에서 사실 테슬라한테 중국 내에서 연구개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쪽 지역에 중국 지역의 저변을 확대시키겠죠. 우리가 네. 뭐 그냥 단적으로 이제 그 중국 테슬라에서 일하던 사람을 샤오펑이나 니오에서 많이 초청해서 가겠죠. 그러면서 그 기술 자체 확산이 되겠죠. 예. 그런 것들 사실 중국 정부가 테슬라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중요한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런 거에 이제 어떤 수혜를 이 회사들이 누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샤오펑이나 니오, 특히 샤오펑 같은 경우는 네. 이미 경영진이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원래도 이제 알리바바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테크 산업에 대해서 되게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네. 이제 매니지먼트라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시총이 30조라는 게 더 매력적으로 오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은 게 이게 샤오펑과 테슬라를 단순 비교하면 당연히 테슬라가 압도적이겠죠. 네. 근데 문제는 덩치가 지금 30배 차이가 난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샤오펑이 한 5배 커져봤자 테슬라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켓으로 따지면 중국도 굉장히 거대한 마켓이니까 거기에서 뭔가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할까요? 성장을 폭이 더 클 수 있는 거 오히려 그러니까. 작은 기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30조라는 얘기 들으니까 30조라는 얘기가 이게 1000조 vs 30조면 괜찮은데요? 네. 이게 재밌는데요? 꿈틀댑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씩 알겠습니다. 뭐 더 질문 하시고 네. 있으실까요? 네. 보통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자율주행 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만 떠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들은 정부에서 좀 소외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실제로 투자자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좀 주제곤을 신선했던 것 같고요. 1300조 vs 30조라고 하고 그 30조가 상당히 저렴해 보이네요. 네. 마켓의 규모에 비해서는 갑자기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 네. 네. 오늘 좋은 내용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또 시간이 또 10시가 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 예, 박연주 이사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네네. 예,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더 공부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오늘 조금 주제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자율주행하면 테슬라인 거 모두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지만 중국의 자율주행 시장도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전 중요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자율주행이 필요하냐는 설문조사에서 보통 뭐 미국이나 서구권이 5, 60% 정도 수용률인데 비해서 중국은 한 80% 나온다고 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신기술에 대한 선호가 있고 자율주행차를 더 선호한다고 하면 마켓은 좀 매력적일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시장은 중국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에서는 또 중국 브랜드에 대한 성장 지원책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중국 내에서도 뭔가 파워 브랜드가 나올 건데 어렵잖아요. 그 견을 샤오펑과 니오가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는 걸 또 한 번 공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재밌게 들었고요. 예, 지금 네. 채팅창을 잠깐 보니까 샤오펑의 최대 위기다. 예, 이런 제가 이제 갑자기 꿈틀대니까. 네. 네, 박 선생님이 너무 서두르면 좀 리스트할 수 있던 거 유념해 주시고요. 네, 조금만 사면 오르고 네. 많이 사면 떨어집니다. 제가. 조금만 사죠. 조금만 사겠습니다. 네. 네. 한 10만 원만 사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광고 보고 와서 3부 네. 장우석 부사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